다음에 또 봐요. 실물 미녀씨. 아. 네? 저 혹시 주말에 시간 있어요? 한강공원에서 분수쇼 하는데 같이 구경하실래요? 이건 데이트 신청? 준비하자. 설레. 나 남자랑 한 번도 데이트 안 해봤거든. 강준 오빠랑 한강에 같이 가면 강준 오빠 차에 탈 거 아니야. 그러면 단둘이서? 아, 어떡해. 나 너무 좋아. 오케이. 넘어가자. 뭘? 스킨십. 스킨십? 그러면 오빠랑 산책하면서 막 이렇게 손 잡는 건가? 초딩이냐? 야! 야! 나 그런 거 잘 못해, 얘. 너 설마 키스 한 번도 안 해봤냐? 너 이거 밥만 먹으라고 있는 거 아니다. 그러는 너는 뭐 해봤냐? 잘하니? 나? 거의 뭐 키스계 메시 호날두랄까. 그래. 그래서 그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? 여기서 뭐 하게? 실전 연습. 실전 연습? 자, 이렇게 앉아서 분수쇼를 끝나고 치자. 스킨십의 시작은 100% 손이거든. 타이밍은 10분, 한 10분 정도 지났다 싶었을 때 정도? 이제 이렇게 세팅이 끝나면 쇼에 집중하는 척 모르는 척 하고 있으면 돼. 그러다 보면 남자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슬며시 네 얼굴 쪽으로 다가가는 거야. 그때 남자를 마주보는 거야. 시력 검사하냐? 이렇게.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눈을 감으면서 고개를 들어. 어, 아빠. 아이, 나 공부 중이지.
다녀올게. 민현 씨. 많이 기다렸죠? 아니에요. 저도 방금 왔어요. 어서 타요. 첫 만남에 단둘이 어색할 것 같아서 민야 씨도 오라고 했어요. 얘는 뭐 남는 게 시간이니까요, 뭐. 그럼 내가 아니라 예리랑? 대박, 개 이쁘다. 예쁜 건 예리 씨죠. 나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지. 고대랑이는 좀 아닌데. 너 그 자식한테 예민한 거 자격지심이야. 자기야 뭐라고 했냐? 다른 사람 이래는 관심도 야, 나 그 자식 이름은 맨날 물어서 이거 봐 이거 봐 또 시작이네. 왜 내가 전국을 찔러서 기분 나쁘냐? 잘했어? 네 말이 다 맞아. 나 애초에 글러먹었어. 야, 너 왜 그래? 뭐해? 어서 앉아. 안 먹어.
아, 너 싱크대에다 버린다.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. 난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아니었나 봐. 하긴 나 같은 애를 누가 좋아해, 그치? 그치. 스타일 완전 노멀하지. 한 짓도 4차원에다가 또 촌스러워, 무식해. 맨날 바보처럼 헤헤거려. 먹는 것도 엄청 밝히지. 그래서 엄청 귀여운데. 너 알아? 오글거리게. 뭐야? 아, 맛있다. 너 입 좀 닦아야 될 것 같다. 시간이 다가와도 터질 것 같은 밤.